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는 벌처스입니다. 김유정 씨를 만나러 간다고 하지 않으셨나요? 어서 가보세요. 저는 이제 괜찮으니까 걱정 마시고요. 그럼 앞으로도 저희 벌처스를 잘 부탁드립니다, 고객님. 아, 또 이용해 주시길. 물건 좀 구경하고 가시죠, 손님. 관리요원 김유정입니다. 제2요원님, 대강의 이야기는 방금 전에 김시환 씨한테서 들었어요. 친절하게 메일까지 보내왔더군요. 왜 저한테 말씀을 안 하고 가신 건가요?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는 잘 알고 계실 텐데요. 물론 잘 알지. 내가 가지 않았더라면 정말로 김시환이란 친구가 죽었을 상황이었어. 단순한 허세였을 수도 있잖아요. 미안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어. 그 녀석, 아니 그 녀석들이 한해서는 말이지. 그 녀석들이라고요? 애쉬와 더스트, 인간형 차원종이야. 차원전쟁 이후로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녀석들이지. 인간형 차원종이라고요?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. 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. 하지만 그건 다 유니언의 정보 공작 때문이야. 사람이랑 똑같이 생긴 차원종이 존재한다는 게 알려지면 세상에 큰 혼란이 올 테니까. 그 말을 지금 믿으라는 건가요? 놀라기엔 아직 일러. 듣자하니 칼바크 턱스도 차원종이라는군. 원래는 차원종이 아니었는데 애쉬와 더스트에 의해 차원종으로 변했다는 거야. 게다가 그 녀석들 나까지 회의하라고 들더군. 전성기의 힘을 돌려주겠다면서. 아무리 퇴물이 됐다지만 그런 제안을 받아들일 내가 아닌데 말이야.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. 어쨌든 분명한 건 인간형 차원종이 존재한다면 제가 모를 리 없다는 사실이에요. 그야 유정 씨의 등급으로는 알 수 없는 정보니까 그렇지. 그럼 그 사실을 아시면서도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계셨다는 건가요? 말했잖아. 정보 공작이라고. 나한테도 함구령이 내려졌어. 하지만 정작 본인들이 나타났으니 이제 이 함구령도 무의미해진 셈이겠지. 좋아요. 그럼 한번 본부에 연락해서 확인해볼게요. 그리고 이야기가 새긴 했지만 제이씨의 이번 행동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에요.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지셔야 할 거예요. 하, 그거 기대되는. 그럼 본부에 연락을 해볼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구로는 위험지역이니 주의하세요.